네. 안으로. 오. 여기가 본관인가요? 예. 아. 예, 저희... 본관입니다. 본관. 아. 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근수가 보여. 자. 아, 이게 좀 되게 좋다. 네. 388평. 388평? 네, 써있네요. 388평, 2층 248평. 한 층. 1층이 388평, 2층이 248평. 이 1층이 네. 손님실, 뭐 접견실, 회의실 이렇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2층은 약간 침실, 뭐 서재. 아, 개인적인 거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뭐 모든 게 다 있네. 네. 들어가시죠. 달력 있다. 응? 그때 달력. 언제 달력일까? 그때 달력인 것 같아. 어머, 진짜. 어느 시기에 달력이지 그러면? 2003년이네. 2003년 4월. 아, 네. 청와대 제20무실로서의 기능이 멈춘 날. 아, 그래 달력. 아, 마지막. 청와대 달력이네. 마지막 그러네. 청남대 마지막 달력. 아, 의미 있다 이거.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어 온 청남대가 20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청남대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달력을 보셨던 거네, 대통령. 그러네. 금요일 날. 네. 신기하다. 자, 들어가시죠. 네. 여기서 이제 정말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네. 이제 분명히 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맞다. 20년 후에 내가 이거 쓴다. 오. 아, 이제 이게 여기 아무도 그 생각 너 했지? 했어요. 오, 진짜? 여기 사가지고 이 땅 굳이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걸 사고 싶다고? 권력의지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다섯 명 중에 가장 권력지향적인 분이 오히려 종민 씨일 수 있다. 난 속으로 여기 또 언제 와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걸 살 생각은 하다. 그렇죠. 와, 이거 사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어머머. 네, 맞아. 무섭다. 무거우세요. 무섭다. 자, 침실로 갑니다. 침실. 네. 침실이 2층에 있구나. 사실 이제 더 궁금한 곳이죠. 다들 어디서 주무시는지 되게 그렇죠? 궁금했었는데. 네네. 연애 다 베풀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영부인과 함께 이제 오르는 거죠, 침실. 아.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많았어. 그래. 아, 고생 많았어. 영부인이 수임이 많네요.